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와타요시 식사요법 8원칙 중에서 7번째와 8번째 원칙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이제 1, 2, 3, 4, 5, 6 원칙까지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제가 기름과 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을 먹고, 어떤 기름을 먹고, 어떤 기름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분이 쓰신 책입니다. 원칙 7번째,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기름을 활용한다. 우리가 이제 기름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모든 요리에는 거의 대부분이 조리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름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흔하게 먹고 많이 먹는 것이 기름인데요. 이 기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름은요, 쉽게 산화되지 않는 걸 고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첫 번째였나요? 두 번째였나요? 그때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식물성 지방은 좋은 건가? 다 좋지 않다라는 거죠. 식물성 지방도 우리가 선별해서 섭취할 기름과 섭취하지 않을 기름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콩기름, 옥수수 기름, 면실류 등에는 리놀레산이라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해요. 이 부족해지면 피부에 증상을 일으키는 필수 지방산이지만 이게 과다 섭취, 많이 먹으면 알레르기나 암을 포함한 생활습관병을 촉진한다는 거예요. 이 리놀레산은 만성염증에 관여를 합니다.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염증이 늘어나고 이 염증으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자라거나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이 가공식품, 외식 메뉴, 과자 등에 리놀레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뭐 밖에서 뭐사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뭐 빵이나 비스킷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리놀레산이 과다 섭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이 과다한 리놀레산 이것을 조금 밸런스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오메가3계 불포화 지방산이나 단일 불포화 지방산 섭취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리놀레산이 들어간 그 기름을 많이 섭취하지 않으면은 사실 뭐 오메가3계 불포화 지방산이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조금 덜 먹어도 균형이 잘 맞는 건데 리놀레산이 많이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오메가3 막 챙겨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조리에 필요한 기름은 올레인산이 풍부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 계열인 올리브유, 카놀라유 등을 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름들은 쉽게 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식사요법에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기름이라는 거죠. 드레싱이나 양념처럼 가열하지 않는 요리에는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한 자소유나 들기름, 아마인유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6계 불포화 지방산에 속하긴 하지만 리놀레산이나 뭐 단일 불포화 지방산의 균형이 잘 맞아서 조리용 기름으로 쓰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름을 보관해야 되는 건데요. 기름은 냉암소에 보관해야 됩니다. 이 산화를 막기 위해서인데 열과 빛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름이 산화되면 이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게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트랜스 지방산을 미친 지방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수소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지방산이 트랜스 지방산인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산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산화하기 쉽다는 식물성 지방산의 결점을 없애고 식품 제조 과정에서 안정된 성질을 유지한다고 해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산화가 잘 되지 않고 그 만들었을 때그 요리에서 그 기름이 오래둬서 변질되는 그 변질, 그것을 막아준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그 식품의 상태를 유지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자나 비스킷, 쿠키, 케이크,
식빵, 가공 치즈 따위에 이런 가공식품에는 빠짐없이 쓰인다. 거의 모든 외식업체와 패스트푸드 제조업체와 체인점에서는 모두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트랜스 지방산은요, 나쁜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서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고 대식세포를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감염증, 그리고 암에 걸릴 확률을 높이고 당뇨병, 알레르기, 알츠하이머의 발병을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먹어서는 안 되는 기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랜스 지방산 이걸 좀 피하려고 이제 영양 성분표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산이 0g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가공식품, 모든 식품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드릴 거, 이 트랜스 지방이 이렇게 딱 영양 성분표를 봤을 때 0g인 걸 확인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거는 트랜스 지방이 안 들어갔으니까 안전하게 먹어도 되겠다 이 생각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트랜스 지방은요, 0.5g은 0.5g 미만이라고 표시가 가능하고요, 0.2g 미만은요 0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또 식용유지류 제품은 100g당 2g 미만일 경우에는 0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뭔가 라면이나 과자나 뭐 이런 식품의 영양 성분표를 봤을 때 트랜스 지방산이 0g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트랜스 지방산이 0g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0.2g 미만, 0.2g 미만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0이 아닌 거죠. 제로가 제로가 아니다. 그래서 0g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이건 트랜스 지방산이 안 들어있겠네, 이 생각은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원칙, 자연수를 마신다. 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물은 60%를 차지합니다. 각가지 대사작용에 쓰이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적어도 하루에 1리터는 섭취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도 늘 물을 마시잖아요. 이 물의 질입니다. 질. 염소나 불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뭔가 우리의 그 상하수도에 그 소독을 할 때 염소나 불소 성분에 쓰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독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암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이 염소가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 물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염소나 불소는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채소와 과일의 비타민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돗물 속에 들어있는 염소나 불소 성분이 환자분들에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을 먹어야 되느냐, 지하수원에서 끌어올린 자연수나 생수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특히 암 환자에게는 내추럴 미네랄 워터를 추천한다는 거죠. 내추럴 미네랄 워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추럴 미네랄 워터가 뭐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수 뭐 편의점에 사 드시잖아요. 그때 그 라벨을 잘 보세요. 그러면은 저렇게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수를 고르실 때는 내추럴 미네랄 워터, 내추럴 미네랄, 뭐 내추럴 워터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를 드셔야 돼요. 이게 써 있는 생수가 있고 써 있지 않는 생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수를 드실 때도 그냥 드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드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금주와 금연,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일단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술은 무조건 먹지 말아야 된다,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또 금연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암의 발생과 증식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내벽 손상을 일으키고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의 흡수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술은 나쁜 거예요. 구강암, 인두암, 식도암, 간암 등은 알코올과 관련된 암입니다. 음주와의 관련성이 뭔가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그냥 입증이 됐어요. 술을 먹어서 이런 암들에 걸린다, 입증된 암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다른 암들에 영향이 미치겠죠. 그래서 술은 가급적 안 먹는 게 좋다, 아니 절대 안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기름을 이제 주로 드시는 게 좋고, 또 트랜스 지방, 이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기름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항상 확인하셔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추럴 미네랄 워터 라는 글자가 써있는 그런 자연수를 마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8가지 식사 원칙을 소개해드렸고요. 이 원칙들을 잘 지켜셔서 여러분들의 그 식사를 바꾸신다면은 내 몸의 면역력이 높아져서 여러분들 몸속에 암세포가 살아나지 못하고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꼭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